40을 못 넘네요. 시작! 네. 할 수 있을 때까지. 아, 근데 근육이 정말. 조금 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네. 탄탄하세요, 진짜. 46.8. 이야, 단단하세요, 아주. 자, 연세가 드실수록 잘 또 그 섭생을 해야겠죠. 섭생. 아, 섭생의 시간입니까? 섭생이요. 야, 우리가 함께하는. 황우 씨 집에 가야지요. 그냥 보내는 게 다. 진짜? 아니, 방금 불린 거 안 챙겨주는 거예요? 아니, 차를 내 빼놓으라고 그랬어. 냄새나 맡게. 진짜 보내서 그 진짜 보내는 거예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밥 먹으러 들어가야죠. 자, 건강과 성공을 부르는 밥상, 이제 위대한 밥상을 열어봐야 하는데, 사실 조금 마음은 좀 안 좋네요. 예? 전혀 많아서. 정신도 못 먹고. 평반에서 안 가고 있길래, 쫓았어요, 차이가 있어요. 걱정 말고, 왜냐면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또 어떤 밥상이 있는지 또 공개해 드려야 되니까요. 자, 위대한 밥상을. 뭡니까? 우와! 뭡니까? 우와! 우와! 전반상 처음이에요. 고기가 마음껏 나오다니. 네.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자유 맛있어. 김치가 20대 체력을 자랑하는 김성도 원장의 위대한 밥상. 김치가 진라무김치, 열무김치, 오이수박이 등 늘 빠지지 않는 각종 김치.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삶은 돼지고기와 잘 익은 김장김치, 천연소재로 입맛을 살리는 새우젓까지. 돼지고기와 각종 김치, 새우젓이 한 데 모였다. 항상 궁합으로 맛있게 건강을 책임진다. 원장님, 지금 이 밥상의 주인공은 역시? 돼지고기, 김치, 빼놓을 수 없는 게 요거죠. 아, 이거 새우젓. 새우젓. 새우젓이 이게 발효되면서 흡수하게 되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궁합이 궁합에 맞는 화학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김치는 진짜 강한 작용이 있고. 죄송한데 덮고 하면 안 돼요? 보통 사람은. 아, 우리. 아, 또 있어요. 네. 아, 그만 좀 있으면 좀 주세요. 이게 다이어트죠. 네.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가 돼요? 왜냐면 김치에 캡사인 분이 지방 우리는 그래야 한다. 저기다 청양고추도 넣어요. 김치? 김치에다가. 아, 그거 매콤한 거예요? 제 처방입니다. 내가 먹는 용으로 그런 청양고추를. 그래서 표 따로 해놨어요. 그건 아닌가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이고, 나 그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뵈니까 사모님께서는 동생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신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완전 달라요. 이성질이면 제가 같이 못 살지. 형우 씨 미안해. 아유, 정말. 야, 어쩌면 아까 맞췄어요. 가니까 고기가 나오니까 형우한테는 우리가 특별히 따로 제가 보쌈 하나 싸서 택배로 하나, 예, 택배로 하나 해볼게요. 네, 지금 오늘 건강 밥상인데 사실 밥상도 밥상이지만 우리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은 건강한 이 마인드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가정 다감하게 사람을 대해라. 다정해라. 다정해라.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정. 긍정. 네. 그리고 부정, 항상, 긍정. 항상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열정적인. 열정적인 그 활동. 예. 다결정이라. 다정, 긍정, 열정을 저는 사는 모토로 하고, 그걸 우리 조직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밥상을 받으러 왔습니다만, 밥상도 밥상이지만, 여러 가지 말씀과 이렇게 삶의 태도 속에서 제가 참 많은 걸 얻어가네요. 진짜 예. 좋은 말씀을 보쌈에 싸서 먹으니까. 쑥쑥 소화하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밥상을 보면 성공해 보인다. 위대한 밥상! 보쌈 떠먹고 싶네. 보쌈 떠먹고 싶어져. 어떻게 쭉 보여드렸는데 어떤 게 좀 제일 남으세요, 마음에? 용화 씨는 혹시 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돼지고기만 생각나네요. 아, 돼지고기? 너무 밥을 못 먹어서. 먹으러 가야겠어요. 아무래도 저 생활하려면 고기 잘 못 먹죠? 이게 몸매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밤늦게는 거의 안 먹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동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야, 이렇게 차는 제대로 차려놓고 잘 못 먹어요. 김밥 해먹으니까. 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한 시간 내내 안타까워하시네요. 예. 네.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난 아까 제일 궁금했던 게 IQ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그 마취를 하면 전신 마취하면 네 전신 마취는 근데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요? 전신 마취하면은 생명이 줄어든다고 5년씩 줄어 생명이 준다고 네. 그 얘기가 그건 어느 동네에 돌던 속설이에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머리 나빠진다 뭐 생명 줄어든다 그런 네.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솔직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예, 예, 예. 화면이라 아니 김성도 원장님은 안 나오셨거든요. 그런 게 있었으면은 저 먼저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네. 속설이에요, 속설. 네. 속설이구나.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 속설 중에 하나. 뭐요? 마취하면은 의료보험 혜택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어. 예. 뭐? 자, 저 남자분 세 분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저 서른 하나. 자, 일단은. 용화 씨가 몇 살이죠, 지금? 22입니다. 22. 22는 맨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기댈 수가 없는 척부터. 절대 못하고. 예, 그래요. 40대 대표시니까. 어, 진행 괜찮네, 진행. 네. 40 한번 넘어봅시다, 하나, 40 한번. 둘, 셋. 있는 힘을 다해서. 야, 얼굴은 거의 60이야, 60. 얼굴 분위기는. 얼굴 60. 37. 아, 하나 올라왔네. 아, 이거. 노유미 씨 30대 대표. 요거 30대 대표니까 40은 넘어줘야 돼. 그래요. 노유미. 하나, 둘, 셋. 그렇지. 힘내. 30대 대표. 아니, 얼마. 힘을 내면서 이 자식아, 그러면. 아니, 아무리 힘을 줘도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죄송해요. 43 정도. 야, 역시. 야, 40을 넘었어요.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정영화 씨가 예. 부담되는 거 봅니다. 아, 그렇죠. 오늘 또 팬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제 20대네. 예. 예. 22이라고 아니, 저 어떻게, 저, 악력은 좀 있어요? 야, 응원이 나오네. 지금 약한 분인데. 한번 기대해볼게요. 자, 두 손 은근히 쓰려고 그러지 말고요. 네. 자. 아! 자. 오! 오! 근데 근력이 진짜 떨어지면 뭐가 위험하죠? 어디가? 예, 사실 그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몸의 에너지 대사가 낮아져요. 신진 대사가. 아. 그렇게 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적고 그래서 나이 드시다 보면은 많이 안 먹는데 자꾸 체중이 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당뇨도 오고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도 오고 그래서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게 일단 제일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관절이 문제입니다. 사실 관절을 지지해 주는 제일 그 보호막이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발목 다 문제가 되고 허리도 아프고 예. 근육이 약화되면 조금만 무리해도 자꾸 뭐 담이 든다든가 삔다든지 근육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력이 줄어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네.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근데 아까 돼지고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진짜 기억에 남아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뭔가 좀 왠지 살이 찔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예. 어떤가요, 선생님? 근데 사실, 네. 돼지고기도 네. 그 기름이 많은 부위, 그러니까 뭐 삼겹살이라든지 네. 갈비 이런 데는 많이 먹으면 살이 찌죠. 아하.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기름이 별로 없는 부위고 네. 또 푹 삶은 고기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기름이 또 빠진 고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단백질이 근력을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이 안 생긴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아~ 기름이 없는 부위를 삶거나 구워서 기름을 빼서 드시면은 괜찮습니다. 아, 네. 진짜? 아, 그래요. 아 네. 요즘 저희는 뭐 매주 행복합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또 무슨 그래요. 밥상이 나올까요? 네. 아, 방금 먹고 왔는데도 네. 또 먹고 싶네. 그러니까. 아, 아니, 문제 틀렸다고 보내는 그런 촛불 봤어요. 세상에. 그 스케줄 때문에 먼저 봤잖아요. 네. 다음 주 비타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8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비타민